제주도 붕붕이에요. 내부가 빨개. 예열하는 거야? 전기차가 최고야. 갈치조림이랑 고등어를 시켰어요. 여기 게장이 그렇게 맛있대요. 데코까지 감사합니다. 살이 엄청 커. 오랜만에 내가 메이크업 했다. 어때? 아주 귀염귀염한데? 샵에서 한 거랑 또 느낌이 다르지? 내가 하면 약간 얼짱 느낌이지 않아? 그 시절. 아, 지금 입에서 갈치와 고등어들이 뛰어놀고 있는 기분이야. 빨리 커피나 껌을 먹어야겠어. 인사 먹었대? 잘 어울려? 난 내 차가 더 잘 어울리지. 그래도 이게 좀 작으니까 자기랑 좀 잘 어울려. 내가 작으니까 큰 차가 좋아. 우와. 우와. 오, 뭐야? 50km도 안 돼. 25km야. 25km야. 아, 진짜 겁은 많아가지고. 재밌네. 언니 브이로그 보는데 그게 딱 나온 거야.
이 언니는 내가 감을 잡았어 하고 또 지나가서 보는데 또 아 이거 언니 집에 놔야 되죠. 아 진짜? 이거 꽃수입 아니야? 귀여워 종이. 이거 이렇게 벽에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뭐 깔고서 올려놔도 돼. 오야 귀여워. 역시 나 고소가 떴다. 잘 어울리네. 고마워. 이렇게. 내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진짜 먹방 투어야 먹방. 나 아줌마 같아. 아줌마잖아요. 아, 맞네요. 저 아줌마. 점줌마. 아기 엄마입니다. 반디맘. 반디맘. 제주도에 세들러가 생기다니. 가오뿐징이라 와봤어. 감사합니다. 아, 채영이랑 저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면 바야흐로. 채영이 19살, 나 20살 때. 그때 연습생 같은 멤버였어요. 채영이랑 저랑. 우리 걸그룹 출신이라고. 숙소생활하고 맨날 탈출하고. 맞아, 밤에 맨날 편의점 가서 먹을 거 사먹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맞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줌씨가 돼가지고. 아, 너. 그러니까 언제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나 애기였는데. 다음에 우리가 썰 한번 풀어줄게요. 같이 영상. 네, 시절 썰. 그래. 진짜 밤새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솔직히 기억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채영이가. 어! 언니 진짜 그 힘들었던 그 기억이 안 나? 근데 언니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 아 나는 한번 하면 열심히 하는데 그때 내가 딱 느꼈어. 열정이 부족했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아, 아니. 무슨 소리야. 열심히 해도 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고. 빠르게 나는 그만뒀지. 나중에 영상에서 따로 아, 얘기를 해. 지금 말하는 맞아, 맞아. 끝이 없다니까. 끝이 없어. 진짜 하고 싶긴 했었어. 뭔가 이 말들을. 왜냐면은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겪었으니까. 맞아. 그리고 이거를 좀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도 해. 말해줘야 돼. 이거 벌써 10년 전이네. 10년 전? 2012년 10년 정도. 됐네. 우리 진짜 고인물이네. 어떡해. 언니 옛날 사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거 뿔면서 옛날 춤 영상 같은 거 있지. 춤 영상도 있어. 조심해야 돼 나한테. 아 그거 뿌리면서 영상으로 썰을 한번 풀자. 아 그거 뿌려도 되겠어? 아 그럼 괜찮아? 제가 아까도 그랬거든요. 채영아 넌 내 인생 선배다. 애기를. 그래서 지금 조카를 보러 가고 있어. 채영이네 집에 놀러 왔어요. 아기도 보고. 이동아 나 기억해 이동스. 어머 오 되게 화려하다. 엄청 친절하시네. 너무 좋은데? 이어 그랬어? 오, 진짜 좋다. 방도 봐야지. LCT는 이거 좋은 것 같아. 와, 뭐야 이거는 뭐야? 오마이갓. 뭔 호강이래 이게? 오빠가 저 너무 힘들었다고 제주도. 일부러 질질 끌고 왔거든요. 나름대로. 어, 여기 화장대도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이건 뭐야? 초콜릿이네? 진짜 잘 돼 있어요. 와, 뷰가 미쳤어요. 촬영 각이다, 이거는. 너무 예쁘다. 여기서 맥주 먹으면 진짜 꿀맛이겠다. 어떡해? 진짜.
엄청 높다. 13층밖에 안 되는데. 아, 제주도가 높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더 높아 보이나 봐. 오, 저기 수영장이 높아. 수영장이 다 보여. 깜짝이야. 사람 진짜 많다. 와, 대박이다. 풀숲이 이렇게 좋아. 풀숲이 이렇게 좋아. 이거 집에 가지고 가야겠다. 왜 웃어? 내가 와본 호텔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난 너를 사랑해. 오빠, 이제 내가 안 웃겨? 응? 나 안 웃겨? 너무 뻔해. 그래? 알았어. 양념? 네, 양념. 이걸 나 잘 못하겠다. 너 얼마나 따른 거야? 섞으면 얼마 안 돼. 일단 했다고 쳐. 와. 너무 맛있어. 정말 진짜 오랜만이야. 얘네 안 마시네. 안 마신다고 하잖아. 자기 왜 시키고 나서 왜 잔소리해? 신기해가 신기하다고? 아니 유튜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남자친구는 술을 안 먹어가지고 술 마시는 걸 이해는 하는 척하지만 싫어해요 되게. 그치? 술 취향이 어떤지 말해. 자기는 술 취향이 움직이기 1등이야. 움직이기 1등이야? 근데 이제 서른 살이 되니까 조절할 줄 아는 여자가 돼. 여기 오빠 방금 소주를 넣었어. 여기서 갈비 먹으면 진짜 서울에서 갈비를 못 먹겠어. 이게 진짜 존맛탱. 진짜 목살알이. 장군딱 내 최애 맛집. 안녕하세요. 포장 하나 반반. 네, 17,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는 오픈할 수가 없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그냥 늙은이야. 대늙은이야, 대늙은. 대늙은이? 그래. 그건 뭐야? 자기 대놓고 늙은. 대놓고 늙은이야? 그래. 가면 진짜 멋있네. 어이가 없어? 진짜 먹지를 말라고. 먹지를 말라고 하네. 오랜만에 진짜 푹 잤어. 지금 조식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빠랑 저는 원래 아침에 안 먹는데 여기 조식이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구경 좀 하러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치? 치킨 먹고 왔더니 너무 부었네. 저희 신상 원피스인데 입고 오늘도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숙제 도움자 사진 마스터 조식 차례 어때? 화면을 날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어. 오믈렛 두 개 주세요. 아 이거 만두 이거 한 판 가지고 갈까? 쌀국수 하나만 해주세요. 아 아재 스타일이네요. 도넛 아니야? 오늘 날씨도 엄청 좋아. 머리가 엄청 까치야 자기. 우린 그래도 계란을 둘 다 좋아해. 그치? 계란 할 것도 없어. 어제 너무 조금 먹어가지고. 너무 부어서 관심이 좀 해야 돼. 오늘 컨셉 좀 설명 좀 해주면 안 돼? 제주도 느낌이야? 관광객 스타일. 관광객. 아빠들이 하와이 가서 입는 스타일이네. 라운지 왔어요. 맥주기에 멋있게 되어 있어. 풀코스다.